JBC 하이.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김훈입니다. 제가 보고 싶으셨던 분들, make some noise! 오늘 특히 날씨가요. 아, 이제는 데프리카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습하기 때문에 데프리카가 아니라 대나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동남아 같은 날씨에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동남아 음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음식 맛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향미각 맛집은 조금 저에게는 특별합니다. 왜냐면 저희 회사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많이 방문을 했었던 제가 보증하는 베트남 음식 맛집입니다. 저희가 향미각에서 베트남 음식 맛집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소고기 쌀국수... 아! 지금 영상을 멈추십시오. 저번 편에서 향미각 베트남 맛집 향원이는 어떤 메뉴를 먹었을까?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스 2005입니다. 지금 2023년이죠? 18년 가까이 된 베트남 음식 맛집입니다.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짜, 반세오, 분보사오, 베트남 냄새, 짓보사오, 쌀국수 많아. 사장님, 추천하시는 쌀국수가 있으실까요? 저는 우삼겹을 좀 추천해드리거든요. 담백하면서 고소한 맛이 있어요. 소고기 그래도 저희들 전문이니까. 우삼겹 쌀국수랑 어떤 거 추천하세요? 시그니처 음식인데 분짜 반세요. 거의 저희 집에 오시면 반세요는 거의 드시는 편이세요. 정말 급바속촉 드셔보세요. 이게 환장하는 단어예요. 드셔보시면 더 환장하실 거예요. 그럼 저희 반세요랑 우삼겹 쌀국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또 비교샷 들어가야죠. 굉장히 왕발이거든요. 한 290 정도 씹는데 그 정도 큰 사이즈로 자라나는 반세우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야들야들하죠? 저는 고기를 60공룡처럼 먹어요. 60공룡 향원이에게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고기의 양을 자랑합니다. 우삼겹을 베어 나오는 그 쌀국수의 향을 보니까 엄청 국물도 진할 것 같아요. 국물을 한번 먹어볼게요. 쌀국수는 국물이 파라릅니다. 우와, 진하면서 담백해요. 그래서 물리지 않을 것 같은 매력이 있고요. 담백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소스를 어떻게 더해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내 기호에 따라 약간은 다 다르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얼큰한 거, 매운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베트남 고추를 넣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상여자 특! 고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만큼 넣을 겁니다. 촥! 베트남 고추도 이렇게 따로 주시는데요. 매운 거 좋아한다, 칼칼한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큰일 난 것도 같지만 쌀국수 자체가 담백하고 맛있으니까 맵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들어가네요. 쌀국수 한 입 먹고 고소한 삼겹 한 입 먹고 몸 한번 떨고. 오늘은 파를 송송송송 많이 넣어주셨거든요. 파에 좀 시원한 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강추하셨고 제가 크기에 놀란 반새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엄청 두툼해요. 겉에 튀김옷은 엄청 얇아요. 느끼하지 않게 바삭바삭 바로 부서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안에 여러분 숙주나물도 있고 양파도 있고 갖은 채소들과 새우 같은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것도 몇 조각만 먹어도 너무 배부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는 부침개 느낌도 나요. 든든하게 영양소도 채우면서 한 끼를 먹을 때는 반새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쭉 먹어본 결과 쌀국수는 굉장히 담백하면서 깔끔해서 나는 조금 진한 향이 강한 쌀국수는 싫어해 하시는 분들도 호불호 갈릴 것 없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삼겹 쌀국수잖아요. 근데 고기가 야들야들 너무 부드러웠고 사장님한테 들어보니까 고기도 굉장히 좋은 고기를 쓰신대. 확실히 재료가 좋다 보니까 요리에서는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반새우 같은 경우에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여러 명이서 오시든 세 명이서 오시든 이거를 사이드로 딱 하나 시키면 정말 모자람 없이 풍족하게 드시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 있는 재료도 정말 알차서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향미가 베트남으로 음식 여행 떠나봤습니다. 2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이 베트남 찐 맛집은 과연 어떤 맛을 자랑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하롱베이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제가 오늘 먹었던 향미각 세트 선물로 드리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10글자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마 그 자체 하롱베이. 일단 쌀국수는 그래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얼큰 해물 쌀국수를 또 하나 먹어주고요. 또 베트남 음식의 대표 주자 하면 월남쌈이 아니겠습니까? 이 월남쌈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시는 쌀국수가 있으실까요? 저는 우삼겹을 좀 추천해 드리거든요. 진짜 맛있겠어요. 근데 사장님 아닌 해물국수요? 해물국수는 비린 맛은 전혀 없고요. 되게 시원한 맛이에요. 제가 이거 중에 어떤 거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삼겹국수.